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란 오명을 쓴 청주대가 재평가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2학기 수시 모집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이남 최고의 사학이라고 자부하던 청주대가 마지막 희망이었던 구조개혁 이행평가에서도 결국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도내 6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800억 넘게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시설 개선도 소용없었습니다. 학과 통폐합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장 2학기 수시 모집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의 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인 구제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서 3년 연속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절반 삭감 그리고 국가장학금 지급 제한 충격에 빠진 학생들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사 구조 개편에 과락이 발생하였고 핵심을 잡지 못한 학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회 및 총동문회는 또한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악의 위기를 넘기지 못한 것도 학교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청주대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학과 통폐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또다시 학내 분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정부 지원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충북 도립대, 영동대, 꽃동네대, 극동대는 부분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